친부 A씨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아이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 증거만으론 고씨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A씨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아이 사망 전날 밤 A씨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제안으로 음료를 마셨기 때문에 고씨가 이를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 투약 시기가 불분명해서 A씨가 스스로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사망 원인과 추정 시각이 불분명한 것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입니다. 아이는 자다가 질식해 숨졌지만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이들의 의견을 종합했지만 고 씨가 외력을 가했을 가능성과 함께 자던 A 씨의 잠버릇, 즉 신체에 눌렸을 가능성 모두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질식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망 추정 시각도 정확하지 않아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그 시각 고 씨가 깨어 있었다는 것도 유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A 씨와 달리 숨진 아이에 대한 분노 등이 보이지 않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려던 고 씨가 아이를 살해할 동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간접 증거들로만 고 씨의 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결론. A씨 측은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며 초동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